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 주식 잘하는 법,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되게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요. 오늘부터 또 새로운 시리즈 주식 잘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해 볼까 합니다. 자, 먼저 지금 보고 있는 차트, 코스피 차트인데요. 자, 큰 하락, 2022년 내내 하락을 보여 오다가 닥터K가 연말에 방송했습니다. 2023년에는 해볼 만할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2134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2500도 돌파한 상황입니다. 현재 2582에서 조금 조정 보이고 있는 2544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거래량도 급증하고 있고요. 해외 시장도 비교적 안정을 찾아가면서 같이 우리나라 시장도 랠리하고 있고, 코스닥도 상당히 강하게 랠리하던 중에 지금 한 이틀 강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 기관도 비교적 코스피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 외국인이 차익 실현에 몰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판단 추세와 수급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 기관이 좀 매수에 가담해 주고 있는 반면, 코스닥 시장은 급등에 따른 기관 외국인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요점은요, 주식 잘하는 법 1탄 제1회로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우량주를 상승 추세 초입에 매수하라 입니다. 자, 삼성전자 여러분들 차트 열어놨는데요. 자, 삼성전자 작년에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코 수익이 잘 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하락 추세 쭉 유지 중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우량주는 맞아요. 하지만 작년에는 작년 초반에 이렇게 반등 시도 나오다가 무너진 이후에 계속 하락 추세를 형성하다가 이제 연말 즈음 정도 이제 하락 추세에서 탈피해내는 모습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닥터K가 6만 원을 이야기했는데요. 6만 원대를 그럼 한번 지켜보, 어떠한 상황에서 그러면 6만 원대를 제시했느냐 한번 볼까요? 자, 하락하던 추세를 쭉 하락하다가 모든 이평선을 다 돌려낸 시점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 얼마입니까? 6만원대입니다. 6만원대. 자, 여기. 그죠? 6만원. 그래서 하락하던 추세에서 상승 전환 초입에, 상승 추세 전환 초입에 매수하라.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는 여기 6만원대. 자, 비단 여기 는 최적의 포인트고요. 자, 모든 이평선 다 밑에 돌파해서 밑에 깔아놓고 저항의 역할을 하던 이평선이 이제 지지권을 바뀌는 자리니까, 그죠? 올라가다가 조금 조정 받는 데도 20일, 60일에 지지권에서 반등하는 모습. 또 지금 좀 조정 받다가 20일권에서 또 반등 좀 해주는 모습. 자, 단기간으로는 여기 박스권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 높겠죠. 자, 시장이 크게 흔들린다면 여기 박스권 20일을 깨면서 내려오면서 63,000원권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겠습니다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요, 6만원권에서 매수한 분이라면 크게 부담 없이 시장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여지가 있으니까요, 계속 홀딩 가능하다. 6만원권 매수 포인트 여기에도 240일 하나 빼고 돌려낸 시점에서 탄탄하게 다지고 있다가 상승 시도 나왔으나 다시 좀 시장이 흔들흔들하니까 조정을 받았고요. 자, 다시 재반등하는 구간 6만원대 노려라. 6만원대는 무리 없다, 그렇게 앞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6만원대에서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상승 추세 우량한 종목을 하락할 때 말고요, 상승 추세 초입에 잡아야 되는 겁니다. 상승 추세 초입.
저 하락 추세도 아니고요. 개별주도 아니고요. 우량한 종목. 저 상승 추세. 초입에. 자. 우량한 종목인데 고점에서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된다? 자. 닥터K가 여기 인근에서 추가 매수 어떻느냐? 그런 질문 주셨는데 이건 난 못하겠다. 추가 매수. 단기간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70% 넘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추가 매수하냐?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의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난 추가 매수 의견 못 드리겠다. 한 이미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이거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이 많이 오른 시점인지 작게 오른 시점인지 모르고 하도 2차전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죠? 뭐 이런 고점이라든지 이런 고점에 덜렁 들어갔다면요. 물론 여기 고점에서는 상승이 나와서 그죠? 수익을 뭐 잘 챙겼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주식은 중장기야라고 하면서 여기 상승분을 지금 다 반납하고 있는 장대 은봉이 막 터지고 하는 7%대 하락이 나오고 하는데요. 추가 하락 나오면 제법 조정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수익을 잘 챙기지 못하고 오히려 손실 구간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구간이죠. 어느 구간? 이런 고점 부위들은요. 여기 샀다가 단기간 잡아 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승 초입 이런 부위가 하락하던 추세 모든 이평선 다 깔아놓은 돌파 초입에 상승 추세 초입에 사야 되지. 내가 이 부위를 놓쳤다면요. 다음 시간에 방송을 할 텐데요. 눌림목 구간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상승하던 중에 조정을 받는 부분 상승하던 중에 조정을 받는 이 부위 이 눌림목을 기다려야지 내가 이 돌파 초입에 못 샀다면요. 이 눌림목 구간을 기다려야 되지 뇌동매매 성향으로 고점에서 매수한다면 큰 손실 구간으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종목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LG 에너지 솔루션 2차전지 섹터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이죠. 자, 최근에는 뭐 그죠? 소재단에 큰 상승을 가져와서 그렇습니다만 상장 이후에 상당히 큰 관심을 시장에서 받았던 종목인데요. 자, 우량주 맞아요. 그러니까 우량주인데 상장 초입에는 상당히 큰 변동성 가져오면서 많이 하락했죠. 이런 하락 구간에서는요.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원칙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런 부위가 여러분들 쌍바닥 구간이다 생각하고 이 매수를 자꾸 저점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올라가서 그렇지 여기를 깼다고 한다면 여기 폭만큼 빠질 수 있는 그죠? 큰 하락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부분이 확인된 시점. 자, 그러면 하락하던 추세를 다 돌려낸 상승 초입은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여기 부위입니다. 여기 부위. 그렇죠? 여기 부위. 이평선이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20일까지 밖에 없는데요. 좀 지어볼까요? 자, 여기 돌파하는 여기 부위가 비로소 추세를 다 돌려냈기 때문에 매수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부위에서 많이 올랐는데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추세를 전환해내면서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면서 상승으로 가는 종목들은요. 이거 보십시오. 제법 크게 상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런 상승 초입에 못 샀다면 언제 사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조정을 받은 눌림목 구간. 그 눌림목 구간이 나중에 회차를 거듭하면서 보시겠습니다만 여기가 크게 저항을 받던 자리인데 이 저항을 돌파하고 나면 이 저항이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뀝니다. 거기 가니까 이평선이 있죠. 그죠? 이평선 지지, 전고점 지지 동일한 맥락이죠. 이평선이라는 게 가격의 평균 일정 기간 동안의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이니까요. 이렇게 매치가 되면요. 더 강한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눌림목 매매의 예시도 나왔습니다. 일단 자, 그렇다면 최근엔 또 어디가 매수 포인트겠습니까?
그 이후에 아주 강하게 상승했다가 하락도 끝내주게 하죠. 닥터캔 여기에서 연기금이 그동안 쭉 싸우다가 던지고 있으니까 여기 깨지면 비중 축소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제법 비중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죠. 자, 그렇다면 이런 부위에서 뭐 끝내주게 잡으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요. 추세 다 상승 전환 확인한 이런 시점부터 관심 가지는 게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 여기 구간이 자, 이평선 상승 이후에 조정 받고 다시 20일 올라타는 구간입니다. 요 방 들어간 방송이 있어요. 딱 있습니다. 올라기 전날 여기 20일 돌파 시점 구간이니까 여기 LG 에너지 솔루션 다른 2차전지 제법 많이 올랐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충분히 들어가 볼 만하다. 그 이후에 좀 지저분하게는 움직였습니다만 상승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하고 끼워 맞추기인가요? 이날 들어가 봐요. 이날 들어가 보면 딱 방송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자, 하락 크게 하던 하락 추세를 전환해냈고 다시 연기금이 매수세 가담하는 걸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20일 돌파한다면 적어도 여기 박스권 상단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 여타 다른 2차전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대적으로 간 폭이 상승한 폭이 적기 때문에 추가 상승 노려볼 수 있겠다. 일종의 순환매죠. 그렇게 매매를 해본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하다 보니까 눌림목까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어요. 자, 다음 시간에 눌림목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셀트리온에 대해서 설명하면 눌림목 매매는 또 설명 더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이어나갈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요. 추천 영상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